자, 이번 논문 리뷰는 c h a t g p 논문 리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ssessing the Utility of c h a t g p 이번엔 3.5인 것 같고 네. Throughout the Entire Clinical Workflow라고 하는 페이퍼고 여기 뭐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이 MD들 하고 뭐해 놓은 것 같은데 어, 한번 어, 봅시다. 예, 뭐잘된 뭐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앵글이에요 첫 번째 음, GPT에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어디다가 활용되는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음, 예 그러니까 여기 과학적인 에비던스가 그러니까 GPT 무슨 능력이 어떻게 측정됐고 어떻게 o p e r a t i o n a l i z e 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목적 없이 페이퍼를 읽으면 아무것도 안 읽혀요. 시간만 계속 지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 GTP의 이런 능력이 이렇게 약간 검증됐다, o p e r a t i o n a l i z e 됐다,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건가, 이런 테크닉들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어세 번째는 이 여기서 나오는 어떤 단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가, 솔루션은 뭔가, 어 왜냐면 다잘된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그러는데 그 나쁜 거는 어떻게 보완할 건가? 좋은 건 어떻게 더 강화시킬 건가? 뭐 이런 의도라든가 그런 탑픽 위주로 생각하고 읽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안 남고 이해를 못 해요. 나는 왜 페이퍼를 읽어도 이해를 못 하지? 그 이유는 그냥 자꾸 막 읽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뭘 찾으려고 그러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그리고 뭐 읽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인지적으로 복잡한 행위잖아요. 그건 내가 이걸 왜 읽는지, 무슨 정보를 찾고 싶은지 그런 의지나 욕망이 없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 있는 정보가 들어와서 머릿속에서는 안착을 시켜야 되잖아. 잘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이거 왜 읽는가요? 아, GPT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다양한 GPT 논문에 대한 활용 논문도 좀 읽어야 될거아니야그 그죠. 그 활용 논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아그네스 프로젝트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도 있고 페이퍼를 써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저의 근본적인 목표는 어댑티브 러닝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때 굉장히 까탈스러운 어댑티브 그 러닝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지,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행위잖아요. 학습을 진단과 처방해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이이 이 논문에서 스트로글링 하고 있는 것들, 이 논문에서 시도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그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댑티브 러닝 관점, 그다음에 아그네스 프로그레스 그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아그네스 프로젝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또 나오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어,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large language 모형에 대해서 했는데 뭐 power of the large training data set 뭐 이런 거는 뭐 아무나 할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뭐을 하냐면 successive task related task multi-turn prompting 그 이슈.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뭘 한, 프럼트 하나 줘서 결과 나오는 거 위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프럼트 엔지니어링 애린이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니, 교수님, 교수님 왜 이렇게 잘 써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저한테 뭡니까 근데, 문구를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거 강의 같은 거쭉 보면 와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겨, 검증시키고 절차가 한 6단계 심지어는 한 10단계 정도 되는 거를 쭉 제가 툭툭 던지듯이 하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지만 고도로 설계되어 있는 Successive Multi-Turn Prompt Engineering입니다. 제가 연습을 여러 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에 좋아지잖아.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하고 저런 이야기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한 이야기를 물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서 뭘 뱉어내게 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끄집어낸다 그래. 일 몰고 간다는 용어로 쓰는데. 내가 쓴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이야기해 봐. 네가 이야기해 봐. 네가 이야기해 봐. 그래놓고 이거 해 봐. 그러면 앞에서 세번 이야기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컨텍스트를 내가 적은 게 아니라 그만큼을 얘가 적었잖아요. 그다 고려해서 답을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single ask task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도메인 테스트 아날로스 하고 어세스먼트 디자인하고 어세스먼트 제너레이팅 하고 거기 리스폰스 하이퍼세티컬한 리스폰스 제너레이팅 하고 그 분석시키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처방해봐 그런다고요 아무거나 그냥 주고 나서 그냥 뭐 정보 조금 주고 나서 야 뭐라고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 아무 말이나 하니까 아무 말이나 주는 거지 주고받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Successive Task라는 게 어떤 일을 할때한 방에 해결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Successive and Related Task. 그는 이제 Task Agnostic이라는 얘기는 다양한 태스크를 할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뭡니까? Multi-turn Successive Related Task를 할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의사 진단이 그렇잖아. 처음에 페이션트 히스토리 가져와 봐.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증상은 어떻게 되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어디 저기 뭐냐,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맡겨, 아무,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그럼 그 많은 정보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 전부다 한거있죠 그게 문진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히스토리를 물고 있어서 컨디셔널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어 이거 아니네. 보통 보면 진단도 그래요, 검사도 그래. 일단 이 검사해보고 아니면 다른 검사로 넘어가고 이 검사가 이이 상황이면 다른 검사로 넘어가고 하는 시퀀셜한 구조로 돼 있다고. 아무거나 그냥 뭐. 자, 엄마 아프니까 뭐 한번 만져봅시다. 뭐 이런게 아니라. 그쵸? 컨디션을 하게 다 렐레이트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방에 안된다고요. 어댑티브 러닝이 뭐였습니까? 어댑티브 알고리즘이 뭐였습니까? 처음에 중간에 주고 틀렸나? 맞았냐? 보고 맞추면 더 어려운 거 주고 뭐 그게 간단한 거잖아. 맞추면 어려운 거 주고 못 맞추면 쉬운 거 주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진단도 마찬가지라고. 그건 뭐예요? 그태스크들이 한번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독립적이냐고. 독립적이지 않지. 시퀀셜하게 돼 있지. 멜레이트 돼 있다고. 앞에 거의 결과에 의해서 뭐예요? 일단 주고받고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게 결정되잖아. 그런 프롬프트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지 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어댑티브 러닝이 됐든 뭐뭐 뭐 이쪽이 됐든 주고받고 할수 있는 전체를 설계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선 뭐, 무슨 프롬팅이라고 그랬어요. Successful relative task를 하기 위한 뭐예요? Successive prompting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이클리니컬은 이 iterative reasoning이라는 거예요. 한방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고 답하고 주고 답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다른 검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여기는 이제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궁금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태, 체킹하는 거라고요? successive하고 related 되어 있는 task를 할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implementing 한다고요? successive prompting으로 implementing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래서 뭐 이름을 뭐라고 그러세요? virtual physician이라고 부른 거예요. Acting as, 그러면 large language model as what, 뭡니까? 이 논문은 한 제목은 large language model as virtual physician 이에요. 한 단어로 줄이라 그러면 우리 large language model as 뭐 something 그런 theme 많이 써서 쓰잖아요. 그래서 ongoing clinical decision을 해낼 수 있는 capacity를 찾고 계속 그 얘기예요. ongoing clinical decision 뭐, Successive Relative Clinical Decision Making Task를 Successive Prompting으로 한다고 s u c c e s s i v e 뭐라고요? 앞에서 프롬트하고 답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고려한 상태에서 다른 프롬팅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하고 그거를 고려한 앞에 그다 이야기한 걸 가지고 다음 걸 진행을 하고 된다고요 근데 이데 결정적인 이슈가 있죠 사람은 과거 이해한 거다 기억합니까? 기계는 다 기억해요? 아니죠. 얘도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존재한다고. 36 published clinical vignette 인가 뭔가 뭐 이거 뭐 작은 무슨 클리니컬 스토리 같은 거예요. 에피소드 같은 건데 이거를 해서 differential diagnosis 그다음에 테스팅하는 거. 그다음에 파이널 진단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거뭐 이런 것들을 케이스 케이스 큐티 까지 비교를 해 봤답니다. 아블 에러브은 챗지피티 3.5로 썼고 이게 제너리 했으니까 12월 달 버전 나오자마자 한것 같아요. 2023년도 페이퍼고 진짜 핫한 페이퍼입니다. 뭐그 그거 그렇다. 그다음에 ESR 같은 거 어그 책값 하고 어 엑스포저는 그 음, 이제 메뉴 vnet 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익스포저 이고 매저는 Proportional Correct Response 얼마나 어, 정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매저를 했고 결과로는 제 gtb가 오버랄하게는 71%고 아주 그 그 가장 뛰어난 것은 69.5%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Final diagnosis 는 이만큼 76.77%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Lowest performance 는 Initial differential diagnosis 처음에 봤을 때그 검사 안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검사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 페이 t i 히스토리만 주고, 기본 정보만 주고, 어 진단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60%. %에요. 그러니까 뭐, 검사 결과도 주고, 모도 주고 하면 60%에서 77%로 그 확장이 되는, 그건데 그걸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검사 결과를 이해를 해서, final 진단은 이렇게 정확도가 이렇게 높아지더라.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매니지먼트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뭐 이거는 Regression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c o n c 은 아주 Impressive한 Accuracy를 어, 보이고 특히 Clinical Decision Making에서 Final Diagnosis에서는 굉장히 Impressive한 Accuracy를 보인다 77%가 뭐77 Impressive한지 안한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Impressive 하댑니다 그래서 77%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나중에 또 60%밖에 안 됐는데 77%까지 끌어올리는 그이 친구가 정보를 더 주면 진단에 대한 검사에 대한 정보를 주면 이만큼 올라간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헬스케어 뭐 워크플로우를 만든다거나 유틸라이제이션 프레딕티브 모델 그다음에 그뭐 이런 그 저기 뭡니까 엑스레이 같은 거 보면서 레이블링 한다거나 해석한다거나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체포 만들어서 뭐 환자를 좀 도와준다거나 그다음에 영어를 못하는 페이션트를 위해서 좀 이렇게 트랜스레이팅해 이런 거 많이 있다라는 거예 근데 아직까지는 어라지튜너한 크리니컬 서포트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있죠. successive 한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c 리니 n 워 c a l w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이 v a l u a 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는데, 잘 보세요. 아니, 전체를 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물고, 주면, 종합적으로 분석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전체를 하니까 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은데, 프프트가 계속 길어지면, 사실 프프트에다 때려 넣는다는 얘기예요. 채찌TP는 여러분들이 하면 그 전에 그 고려해서 하잖아. 그 전전에 거. 채찌피3.5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정확하게는 뭐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컨텍스트 윈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몇천 자까지는 물고 간다고. 그몇천 자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린다고. 그냥 가차없이 끊어버려. 어디서 끊어, 정확하게 끊어지는지 우리 알수 없어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끊어져. 앞에 거는 그냥 무시하고, 최근에 거 몇천자만 가지고 간다고. 근데 그 몇천자 안에 내가 한꺼번에 주던지, 아니면 뭐예요? 그 앞에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그걸 고려를 한꺼번에 줄 수가 없잖아요. 물어보고, 검사를 해보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 검사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일 수 있잖아요. Related t a 이기 때문에 한 방에 못 줘. 애들, 애들 진단도 마찬가지잖아. 한 방에 못 줘요, 진단검사를. 좋은, 어댑티브 진단이 돼야 된다고. 물어보고 나서 이게 안 됐다 싶으면 다른 걸로 물어보고, 그게 안 됐다 싶으면 다른 걸로 물어보고,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결론, 결정을 내리잖아. 아, 얘는 이게 부족해서, 결국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문항단에는 물어볼 때. 그쵸? 그 얘기는 뭡니까? 과거 걸 가지고 종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야기한 걸쭉 종합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뭘 해야 될지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놓고, 아, 얘가, 이게 모르는 것 같은데? 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개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문항을 줘서 우리, 우리 컨텍스트 이야기합시다. 얘가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센서 사이징을 해야 됩니다. 쭉 과거의 정보를 보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 얘가 여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놓고 문항을 줘서 답이 들어오면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건 또 센서 사이징 하는 거지. 내가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줬는데 이걸 못하네. 그럼 내가 컨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가 얘 상대방이 못하는 게 컨펌이 되죠. 그러면 다음번에 뭘 해야 되겠나 다시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근데 다음번에 뭘 해줬는데 못해.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 능력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ngage meaningful l y in clinical decision making space를 하려면 이두 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종합하고 예측하고 다시 숙고하고, 나 이렇게 예측했는데, 어, 이상한 결과 나왔네. 그럼 다른 건가 보다.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 기준으로 치시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 놓고 만들면 뭡니까? serve as adjunct. 보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clinical decision making 에서 할수 있는, 그리고 entire clinical workflow에 할수 있는, 그쵸? 트라이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지먼트까지할수 있는 거를 한번 체크업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 겁니다. 3.5를 썼고요. 3.5는 프로페셔널 이그자임이나 하이얼리 테크니컬한 테스트에서 u l o u s 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클리니컬 디시즌 서포트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다. EPT는 Large Amount of Texture Information을 해서 To Synthesize and Response to 할수 있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구입니다. 인,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Integrate. 다 종합해서 뭡니까? 분석해서 분석할 수있다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response, s y n t h e size r e s p o n s e s 할수 있다고요. 단순히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리고 예측을 하고 결과를 내리고 다음번 단계로 진행, 진행을 하는 이제 복잡한 일을 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clinical vnet as a model 했고 왜냐하면 이게 저기 뭐 이런게 정한 게 있나봐. 뭐 이런 뭐 이런 환자들은 이런 걸 보이고 이런 증상을 보이고 그래서 무슨 진단을 해야 되고 물론 어떤 모형 같은 게 있나봐 이 사람들이 쓰는 정리돼가지고 학생들 티칭하고 할때 쓰나 보지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recommend 할수 있고 decide 할수 있고 뭐뭐 뭐 이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또 이야기는 뭐냐면, Integrate Information 이라는 거요. 예 별거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채찌 TP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물고 다음번 프람트의 결과를 주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하느냐라는 얘기야. 결국엔. 말안 하면 합니까, 얘가? 있는 지식 물어보는 거 왜? 있는 지식을 가지고 찾아내는 건데, 어차피 얘가 지식이 있긴 있는데, 상황... 상황별로 대답을 갖다가 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한 방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나이는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되고, 뭐,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이런 게 되고, 이런 이런 게 됐다. 그래서 너는 이게, 뭐, 진단을 뭘로 내리고 싶냐. 그렇게 물어봐도 돼요. 한 방에 되면. 근데, 검사라는 게한 방에 안될 수도 있잖아. 이 검사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내서 그 다음 검사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때는 한 방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럼 뭐예요? 그 검사 결과 있다고 그냥 프람트에서 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거를 해보니까 이 검사였고 근데 얘가 내리는 결정은 뭡니까? 어? 그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검사를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봤다고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무슨 검사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그러면서 검사 결과는 얘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 검사 결과는 이렇게 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진단은뭐 해야 됩니까? 검사를 더 해야 됩니까? 물어봤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그 결과가 프로시저도 정확하고, 최종 결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검사 결과 없이 하니까 정확도가 60%였는데, 검사 결과를 다 지가 검사 결과도 잘 찾아서 하고 70몇 퍼센트 정도 검사 결과까지 주니까 정확도가 77%로 올라가더라. 진단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프레딕팅 하는 능력도 있지. 그거는 메디컬 정보를 저기만 했으니까 이해를 해서 아, 이때는 무슨 결, 무슨 검사를 해야 되겠네. 뭐부터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Iterative Nature of Nature influx of new information We constant updating prior hypothesis" 한다는 얘기에요. 진짜 중요한 멋있는 문구입니다. 세상의일들 모든 게다 "Iterative Nature" 하게 돼 있는 거지? 이런 거 같아. 그래놓고 해보고 아니면 쌤한테 혼나면 딴짓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기일 땐 계기다가 또 계기다가 또 랜덤으로 한번 찐따 되고그 다음에 다시 나내야 되겠네. 또 고치다가 또 원래로 돌아가고.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살잖아. 세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아니, 예측 안 하고 어떻게 행동해? 근데, 내가 예, 과거 했던 예측이 어때요? 바뀌잖아. 상황이 바뀌면서. 그쵸? 그걸 updating prior hypothesis라고 합니다. 베이지안 프로스펙트로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새로운 정보 들어와, 그걸 가지고 뭡니까? 하이파서시스를 업데이트 한다고 이전에 있었던 하이파서시스를 그럼 그하이파서시스를 가지고 뭡니까? 그거 하고 새로운 정보하고 다시 합쳐서 분석해서 포스테리어를 i 보낸다고. 그럼 그포스테리어가 다시 다음번 결정할 때는 prior가 된다고.

c a p t u r e the context and relationship between words and c o n t e x t u a l i z e natural language representation 이라고 랬죠 GPT 그냥 별거 아니고 c o n t e x t u a l i z e 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다음 번 단어를 그냥 쭉쭉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매직 박스가 아니라. 근데 컨텍스트를 굉장히 잘 파악할 뿐이에요. 앞에서 이야기.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 맞는데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 친구는.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 그런 딥러닝 맞는데 프리트레이닝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말을 엄청 잘하고 지식이 굉장히 많다고. 또 뭡니까. 휴먼 피드백 줘서 뭐예요. 휴먼 피드백 줘서 뭐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굉장히 지시하는 걸 굉장히 잘 알아먹는다고. 이건 뭘 지시하면 그래서 어때요? 알지. 한 번도 트레이닝 안된 것도 한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 그러면 따라서 한다고. 트레이닝은 안된 거고 뭘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지시하는 걸잘 따라하는 걸 트레이닝 받았다고. GPT 이제 몇 백만 번 이야기해야 되잖아 내가.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외우십시오. 이제 외울 때도 됐다. 어텐션 메커니즘인데 멀티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고 피드 포워드 뉴런 네트워크 모형이고 뭐 앞으로 이거 시퀀셜한 거 치,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걸 가지고 뭐예요. 앞에 거 계속 예측하는 모형이라고. 2021년도에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d o e s Not Have 이거는 아니죠. 이제 e 치 인터넷하고 이메일 보내고 하는 툴을 쓸수 있죠. 4.0 기준이니까 그래요. 3 5 때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6개월 만에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 논문 다시 써야 돼요. a 큐러시부터 시작해서. 토큰 하는 거고 별거 없어요. 뒤에 걸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가지고 앞에서 지시했던 지시어 하고 그걸 가지고 한 단어 한 토큰씩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확률이 제일 높게 하나씩 하나씩 뱉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입니다. 생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유용한 게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지. 내 말은 얘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보다 일을 잘한다는 얘기지. 그럼 사람보다 유용하면 됐지. 뭐. 자, 여기 한그클리니컬 매뉴얼에 이런 게 캐너니컬한 케이스가 있나 봐. 그래서. 어떻게 HPi, 뭐 POS, PE, HPi는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Patient Illness History, 내가 어디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Physical Exam, 이런 걸 가지고 Test r e s u l t 를 가지고 되어 는 무슨 s t a n d a r d i z e 되어 있는 Protocol 같은 게 있나봐 그 케이스를 쭉 정리해 놓은 거를. 그래서 뭐 온라인 모듈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트 디퍼 i 셜 다이그노시스라든가 다이그노시틱워크업이라든가뭐 이런 걸할수 있나 봐.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GPT를 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이런 거를 만들어 버리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건 이제 사람이 매뉴얼이 다 만든 거잖아. 이게 아니라 온라인에 뭘 만드는데 이렇해 놓으면 메디컬 하는 친구들 트레이닝 시킬 때 온라인에서 이런 케이스 줘서 네가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봐. 이건 어떻게 되냐. 근데 만드는 것 자체를, 백본 자체를 GPT를 가지고 만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그네스도 가야 되는 방향이 이쪽 관련돼서 있으면 다른 사람 쓸수 있게끔 아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탠들다이즈 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케이스 이건 사람이 만들잖아. 식스 뭐. 트넷 마주리 어벨러블 온라인 하되는데 뭐 사람이 만들어서 뭐뭐 뭐 했답니다. 퍼블리시하기. 자 쓰는 거 봅시다. 그럼 HPI, Patient Illness 나 POS 나 P를 주고 나서 그 다음 물어봐요. 야 뭐는 제외하면 안 되냐? 뭐가 되는 거 같니? Can not be excluded. Which of the following cannot be excluded from the differential diagnosis? 야, 이거를 파고 나서 cannot be excluded 뭐, 가능한 게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가능한 것들이 뭐냐? 가능한 예 진단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럼 얘가 이야기한다 고 cannot be excluded라는 거. 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는 진단들. 병에 대해서 쭉 준다고 이걸 주고 나면.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뭘 물어본 겁니까? 채팅에서. 그러면 at this time 요거는 문제 기초적으로 적어 놓은 거. 이요 d b 에서 뽑아서 주고 복부 됐겠지, 이 사람들이야. 값체지트 아, b 있었으니까. 복부태가 여기 주고 이 질문 주고. 그럼 이 대답을 할거 아니에요. 이게두 개를 줬으니까.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면 appropriate한 initial d i a g n o s i s 가 뭐겠냐? 처음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이런 병명이 예측이 되면 이런 병돼.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following test는 should be obtained 돼야 된다. 여기까지 딴딴딴 하면요. 지가라서 적습니다. 안 해봤지? 해봐. HPI 아무거나 만들어서. 그러면 지가라서 이런 이런 테스트들이 돼야 된다고 쭉 준다고. 그렇죠? 그래놓고 뭐합니까? 그 테스트에 대한 리 l 트는 내가 줘요? 얘가 줘요? 내가 줘야 돼요. 앉아가지고 얘한테 그러니까 약간 녹화다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가 생각하는 진단은 뭐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진단은 아 병이 이건 것 같아. 그럼 병이 이거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appropriate management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 appropriate management 뭐 이런 거 이런 걸 해야 될것 같아. 병이 나왔잖아 이제 진단이 됐잖아.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지뭐 집에 보내야 된다는 지뭐 잠을 좀더 잘, 슬립 타이틀을 해야 된다는 지뭐 이야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확 쭉쭉 흐름을 가져간 거야. 이 파란 거는 누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거고, 대학원생이 했겠지. 앉아가지고 이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 그린은 GPT가 준 거를 보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막 그린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전체를 보면서 뭐했어요. 전체를 보면서 뭐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요거 하나씩 하나 쪼개가지고 세 개를 줬답니다. 제가 rise라는 거 했죠. rise 이름이 뭡니까? real time. I는 뭐예요? intra예요. 그 intra는 뭐예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한테 h a l l 이션이거 뭐고 있으면 여러 번 시키라 그랬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아웃풋을 봤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러 번 니가 하게 하고 뭐예요? 니가 검증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지식이 있는데 실수로 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죠. 여기서는 지가 검증한 게 아니고 아웃풋 가지고 스코어링을 하는 사람이 검증한 거고. 이 굉장히 비싸서 결국은 못 씁니다. 못 써요. 이게. 지금은 얘가 얼마나 할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와서 썼는데 실시간으로 이게 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능력 검증용으로 했으니까 아무튼 세번 해가지고 aggregate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자기 검증까지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은 페이퍼가 될수 있어요. Case transcript Question 앞에서 뭐본 거고 ongoing conversation n the context. 자 이거 장점은 뭐예요? 채찍 TPS는 공짜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단점은 뭡니까? 컨텍스트 사이즈 넘어가면 못뭐 씁니다. 지가로 자른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애매하게 4,000자 안 넘었을 것 같아. 이거 몇자 된다고? 여기 몇자 된다고? 몇백 자 안에서 끝났다고?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 문항이 진단문항이 얼마나 많을 텐데 뒤에 거다 잊어버립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더 얘기할게요. 요 대답을 하기 전까지를 이게 4천자 안에 있으면 이해, 이해가 된다고 한글이면 세 배나 더 3분의 1밖에 못 쓰고 4.0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길어져서 이 결국에는 뭐 진단이라, 파이널 진단이라든지 이런 게다 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채팅, 챗 GPT는 뭐세업할 필요도 없잖아, API처럼 그냥 앉아가지고 사람이 앉아가지고 뚝딱뚝딱. 대학원생이카앤 페이스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어려워. 이 문구 정하고 프로세스 정하는 게 어렵지. 할게뭐 있어. 시간만 쓰면 초등학생한테도 시키겠다. 그냥 복붙해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복붙해서 하는 거는 결과 분석하는 거는 뭐 내용을 아는 사람이 했겠지. 정확하냐는. 다 자동화시켜야 됩니다, 사실은 저거. 이렇게해 보니까 테스트된 트리플케이트 세 번을 가지고 3, 세번 우리 그런 이야기만 하죠. 한 번에 결과 안 되면 되니까 가위바위보 3, 세번 하듯이 세번 좋습니다. 저는 이제 다섯 번 정도 해서 연속으로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트리플케이트라고 하네요. 세 번을 썼고. 그다음에 이런 매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맞는지 투스코어로가 했대요. 의사선생님이 했겠지? 두 사람에서 얘가 한게 얼마나 맞는지 인디비디얼 스코어한 거예요. 인터레이터릴라이빌리티막 뭐 그런 거 멋있는 거 멋있어서 보이지만 이런 그런 그런 짓안 해도 되네.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도 그런 짓안 하니까 두 사람씩 대충 했어요. 하니까 우리는 뭐그 뭐 정도 수준도 안 되니까 더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되나? average of three replicate score 했을 뿐이고, 세 개를 합친 거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했을 때, 또 그게 있을 수 있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세 개를 했는데, 여기에 variation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안 보냈더라고. within, within case variability를 안 줬더라고. 이 페이퍼에서. 세 개가 항상 똑같았는지, 제가 굉장히 달랐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이퍼사리컬 페이션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어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원래서 하이퍼스타리컬 피지션이었잖아. 근데 학생들 교육시키려면 아그네스처럼 하이퍼사리컬 페이션트도 있어야 되고요. 하이퍼사리컬 피지션도 있어야 되고 하이퍼사리컬 무슨 뭐 시나리오 제너레이터 이머전시 룸 제너레이터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내 말은 그 하이퍼세티컬한 거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여기 msd v 네 e t 같은 경우는 하이퍼세티컬 그 페이션트를 다 일일이 만든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 돈이 드니까 뭐 36개밖에 없는 거예요 GPT의 능력을 가지고 Hypothetical Patient를 만들면 36개 만드는 비용에 3600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이버시티가 높아지지.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디서 돈을 아끼는 건지. 어디서 이노베이션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Emergency Security Index를 5레벨 뭐 트라이아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일은 제일 안 아프고 뭐 오는 제일 아프고 뭐하이스뭐 뭐 일이 제일 아픈가보다 오가 제일 낮은 거고 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크로스밸리데이트도 했답니다 사람이 한거 하고 그다음에 얘가 보고 나서 그 저기 HPI를 주고 나서 HPI는 뭡니까? 페이한테 히스토리를 쭉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ESI 얼마나 이게 지금 emergency severity 한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판단할 수 있잖아. 예 봐. 오 이런 이렇게 병이 아프면 얘는 거의 죽은 몸인데 어떻게 살아 있지? 어떻게 병원까지 왔지? 뭐 이런 걸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해 가지고 해 봤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고요? 이게 최초 진단 같은 건가 봐. 그냥 처음에 하는 거 있죠? 해가지고, 네. determine several c o n d i t i o n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diagnostic question은 이제 뭡니까? 뭐, 진단을 뭐 해야 될지. 네. 한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 그 다음에 진단하고 뭐 하고 하고, 네. 세 개가 있는데. 네. d i 그노스틱 s t i 은 검사를 뭐 해야 될 겁니까? 물어보는 거고 d i 그노스틱 s t i 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d i 그노스틱 s t i 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가 지금 병이 뭐야뭐 이런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매니지먼트 e m e n t q u e 스 t i o n 이런 거 했고 통계는 뭐 평균 구하고 뭐아는거 프로포션 구하고 그런 거고 그런 거밖에안한것 같아. 뭐, 리그레션 돌리는데그 리그레션 문제가 많지만. 자, 오버롤하게 뭡니까? 71% 정도의 a c c u r a 를 보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거는 뭐라고요? DX. 최종적으로 얘가 진단 내리는 거 있죠. 검사 다 끝나고 나서 검사 결과 주고 나서는 하 거가 77%. 예를 들어가지고 뭐, 28살짜리 d i a g n o s 스 s 뭐 test k i l 같은 경우는 83% 나오고 뭐 여기 여전히 59% 케이스 그냥 보여준 거예요 가장 w 스 r s 한 케이스 보여주고 했는데 이게 왜 <laughs> 일을 안 하냐면 아무튼 나 조금 더 이야기 합시다 if를 하게 되니까 d i 는자 보세요 phirosp만 준 거예요 얘만 주고 얘가 가능성 있는 진단 다 뽑아라 그런 거야. 아까 which one is not excluded라고 그랬잖아요. 니면 하나가 아니라 not excluded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런 게 나왔다고. DX는 뭐예요? 다 주고 incorporate the result relevant test 하라 그런 거다 주고 나서 한번더 진단하라 그런 거예요. 래서그러까뭐 아우 이렇게 이 경우는 이거 이병과 이병인 것 같습니다라고 한 했으니까 DX는 뭡니까? 정보를 더준 거고, diff는 뭐예요? Differential item function at diff 말고, 이 diff는 뭐예요? 정보 없이 초, 최초 정보만 주고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i m p r 됐다고. accuracy가 i m p r 됐다고. 아까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였어요? 한17% 정도 i m p r o 됐다고, 10몇 퍼센트 정도. 아니 근데 이게 대단한 거야. 우리는 얘 정보 잘 주면 해석 잘하는 거 알고 있다 그랬죠. 웰러번탄 정보 줬어요, 안 줬어요. 컨텍스트 윈도우에다가 때려 줬잖아, 웰러번탄 거를 검사 결과를 줬잖아. 무슨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까지 더 주고 처리를 하라 그하면 당연히 에큐레이 높아지지. 근데 상식적인데 중요하다고. 컨텍스트에 우리 컨펌하는 게 뭡니까? 컨텍스트에 r e l e 한 정보가 들어가서 하면 일을 잘하고, 그리고 한 방에 줄 수가 없으니까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한 걸 앞에 걸쭉 기억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정보를, 뭐, 그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는 뭐예요? 정확해진다는 거야. 예 하이퍼서세스가 더, 프랭션이 더 정확해진다고. 한계점은 뭡니까? 컨텍스트 윈도우가 너무 길면 뒤에 걸 잘라내 버린다고. 그러니까 최근 게 무조건 웨이스를 가든지 뒤에 있는 거를 뭔가 함축시켜서 캐리오버 하는 게 필요. 해 그래서 제너러티브 에이전트한테 무슨 역할을 시켰습니까? 걔가 리플렉션을 계속 시켰다고. 리플렉션을 시키고 중요한 걸 뽑는 작업을 했다고요.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는 바깥에 저장해 놓고 DB를 메모리를 저장해 놓고 중요한 거 뽑는 작업을 했잖아. 중요도를 아무 말이나 한게 아니고 그리고 최근 거에 웨이스를 줬어요 안 줬어요 최근 거에 웨이스를 줬다고 그리고 계획도 세우라고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쭉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측까지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죠 리플렉션도 넣었잖아 리플렉션은 뭡니까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아 지금 뭐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제를 주제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만 기록한 거 아니야.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 작업은 뭐 정해져 있는 걸 했고 뭐라고요? 결론은 뭐라고? 16.6%가 에큐러시가 증가됐다고 왜? 클리니컬 컨텍스트를 주니까 그 얘기는 클리니컬 컨텍스트를 주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36개 벤치에서 평균적으로 16% 정도 증가한다고 에큐러시가. 잘 뽑아서 주면 이만큼 증가한다고 이거 그리고 몇 퍼센트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래서 뭐70 80 퍼센트 왔다 갔다 하는데 3.5라 고 그랬지 저번에 테크니컬 리포트 4.0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3.5하고 4.0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랬지 두 개가 차이 난다 그랬습니다 뭐가 차이 난다 그랬어 딴거다 똑같은데 뭐가 차이 난다고 뭐 의대 지식이 달라졌을까 4.0에서 하나 똑같아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컨텍스트 윈도우가 늘어났어요 컨텍스트 윈도우가 늘어나면서 얘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셜 하는 능력도 늘어났을 수도 있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멀티 모델러티라 그랬잖아 여기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어우 정확도가 이거밖에 안나는데 이거 쓸수 있어요. 딱 지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페이퍼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림 들어가는 거다 뺐다 그랬지. 근데 얼마나 많은 검사가 우리 가면 엑스레이부터 찍는데 엑스레이부터 찍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수치화 해가지고, 뭐가 몇 동, 몇, 이게피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부터 찍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검사가 얼마나 많겠어, 36개 중에. 다시 한번이야기할게 검사에, 검사, 이게 비교할 만하냐고, 사람하고. 사람은 엑스레이 해가지고 보는 거 아니야. 그정보다 넣고 보는 거잖아, 그림으로. 얼굴 색깔도 보고, 뭐, 눈빛도 보고, 앉아가지고. 검사하잖아. 너눈 떠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아, 해봐. 이래가지고. 보잖아요. 다 빠졌잖아, 그거. 아시겠어요? 그걸 대체한 게 아니라 그냥 익스클로드한거예요 근데 사진 보고 판독하는 거는 너무 발달해 있어, 이미. 의대 쪽에서. 왜냐면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이때까지는 없어서 사진만 판독하는 거야, 걔는 그냥 AI가. 근데 얘 사진 판독하는 거4점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리미티드 돼 있지만 그림 이해하는 게 된다 그랬잖아. 아니면 그림 이해하는 그거를 연결시키면 되지. X-ray 검사하는 건 연결시키면 되지. 외부 툴로 API를 빼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종합하는 능력이 있냐 라는 얘기야 얘가 이미 말로만 해도 굉장히 뛰어나잖아 자 봐봐 3.0이었지 4 0으로 올라가면서 4.0 자체가 퍼포먼스가 뛰어진다 그랬죠 말로만 해도 말 잘하다 먹디, 먹습디까 안없습디까 한다 그랬죠 컨텍스 빈도 커졌다 그랬죠 그죠 그럼 많은 정보를 줘도 된다 그랬지 거기다가 뭡니까 도구 사용할 수 있고, 그림 이해하는 게 이제 열렸잖아. 그럼 이거 어디 갈까? 그다고려해가 세팅해가지고 하면. 얘가 천장을 때릴 거예요 아마. 아우 70%니까 못쓰겠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다가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한 달에 20불만 주면 되잖아. 자, 봐봐. 의사생님 뭐, 미니멈 웨이지가 사람들은 뭐2 0불이래며 시간당. 한이 아니라. 응? 이해가 됩니까? 지금 뭐랑 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단순히 이거 퍼센티지로 70% 밖에 안나오야 얘기 못 합니다. 지금 이, 순, 이 순간만 해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걸 뭐예요? 핵심 뭡니까? 그 왔다 갔다 했는데 뭐, 36개가 뭐, 거의 한데 70%언더리를 하더라. 3.5기 때문에, 내가 안 봐도 알겠다. 3.5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요? 전체로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지, 4.0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 넣어주면 어때요? 또 올라갈 거라고. 응? 이미지 분석하는 건 넣어주면 또 올라갈 거라고. 왜? 이미지 분석에서 결과 나오는 거 센서 사이징 더 하지 더 했으면 더 했지? 시너지 효과가 더 있었으면 더 있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분 이번에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를 주지 말고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글로 한번 때려서 주는 거예요. 이미지 전체를 지금 주기가 힘들면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를 글로 만들어서 줄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ray 결과를 예를 들어서 어. 해볼까? 여기에 가상의 xray 분석 결과를 만들어 또 어, 뭐가 음식 음시... 테리암이 의심될 때 가상의 엑스레이 결과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검사 날짜, 막. 오른쪽 하부에 포함하는 어떤 음영이 관찰됩니다. 병변으로 보면 어쩌고 저쩌고 보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림을 분석해서 준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기 넣으면 되지. 엑스레이도 넣어가지고 그럼 정확도가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높아지지. 사람은 그렇게 한다며? 사람이 안 주고 한거 아니에요. 엑스레이 빼버리고 이 중에 폐렴이 있거나 엑스레이 읽어야 되는 결정적인 엑스레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이반이 중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비교가 제일 정당한 비교냐고. 게임이. 불공정 게임이 아닙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아니, 왜지 교수님 자꾸 채찌 TP를 옹호하는, 아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채찌 TP 뭐, 세일즈맨이 아니라, <laughs> 비교를 하면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여기서는 뭐예요? 핵심은? 여기서 올라는 거. 아시겠죠? 디 i f f e r e n t DX는 딱 요거, 검사결과를 좋냐 줬냐 안 좋냐 해가지고 16.7% 올라가더라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있고 검사결과를 줬을 때 여기서 만큼 뜨더라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16% 증가하면 여기 얼마에거20% 증가한 거잖아 여기서 정확도가 20% 증가한 거지20% 넘게 증가한 거 같은데 16 over 60 하면 그렇죠 뭐 여기는 뭐, 뭐, 뭐 여기서 여기 보면 봐봐요. DX는 어떻게 어떻게 돼? D 프랑 DX만 비교하면 됩니다. D 프는 처음에 처음에 진단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리고 75%안 넘을 수도 있어. 그랬다가 어때요? 결과를 때려주니까 어때요? 결과를 때려주니까 어때요? 처음에 삐리했던 거 있지, 7번 봐. 틀렸던 것 같아, 이거는. 완전히 길을 잘못 잡고, 그 결과로는, 그 정보로는. 조금 올라오긴 올라갔는데, 확 쏠리게 만든다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결과를 주니까, 분석하니까 어때요? 다 맞추잖아. 다 맞추는 어떤 병들이 있잖아. 아시겠어요? 이거는 거의 확실성 있게 높아가는 거라고. 쏠리잖아. 우리는 이거는 틀리면 안 되잖아. 다 맞아야 되잖아, 사실은. 어떤 거 줬을 때, 한베이에 비넷에 다 맞아야 돼요. 이건 사람 그거 다루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한반 정도가 뭡니까? 퍼펙트하게 맞게끔 나온다고. 36개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뭐, 이걸 만드는 건 아니니까, GPT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 만들고, 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왜 틀렸는지, 왜 낮은지 다 분석해야 됩니다. 27번 가가지고, 7번은, 7번 뭐, 이런 거 가가지고, 아니네. 아, 7번은 이렇게 됐는데, 검사 결과 주니까 확실하게 됐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아니 이안에세 3번 했는데 평균 냈고 N이 31, 36개밖에 안되지 이러면 엄마 인지 아시겠어요? N이 36개밖에 안돼그 r e g r e s 을 돌렸더라고 아, 또 가상도 하더라 멀티 l t i p l e 을 돌린 거야 뭐 Sample s i z 36개인데 그래 뭐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이 인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Multi-Variable l i 처음 들어봤어 나. <laughs>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laughs> 의대에서는 하버드 의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쓰나봐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이랍니다 코 efficient 가뭐 이렇게 confidence 인가 보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샘플 사이즈가 적을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아무튼 p value가 이렇게 제끼면 a 이 e 나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 왜 넣었는데 regression 이렇게 다 때려 넣는 뭐 의미가 뭐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의미가 없다치자 ESI도 마찬가지예요. ESI를 검증한 게 기계가 한 ESI랑 사람이랑 한거 차이점도 여기는 이 페이퍼에는 없더라고. 그럼 밑도 끝도 없이 에퀴오스에다가 이거를 인디펜던트 변수을 넣는데 별로 뭐남 이게 그러니까 인시그니피칸트하다는 건 중요한 거죠. 젠더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젠더나 에이지가 그거에는 영향을 안 미치더라. 근데 이거 전체 모형 자체, r 스코어 자체가 2가뭐몇 배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모형 자체는 기각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하기 전에 뭐예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over all model quality 먼저 재잖아 r 스코어 재 r 고 그다음에 뭐뭐 뭐 이런 거 재가지고 뭐 adjusted r s 코어를 보고 standard error를 보고 시작을 하는데 over all model 자체가 일을 안 하는데 이건 프라 r 터 e s 프라이머티 인터프리테이션에서 뭐 하게? 그리고 얘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 놓고 이거 다 때려 넣은 것만 했잖아요. 하이이키컬하게 해야죠.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모델 두 개로 분리해줘. 이거만 들어가 있는 거, 이거에다가 이거 요거 들어가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다 때려 놓고 하면 예를 들어 이 컨파운딩돼서 이게 결국 얼마나 지저분해지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난 얘가 하는 역할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인시 c 그니프가다는 역할을 모르겠어. 평균보다 다이그노시스가 다이그노시스가 낮다 이말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 평균 액큐 c 시보다 얘가 다이그노시스 캘리브리는 낫다뭐 어쩌라고? DX는 뭡니까? 평균 액큐 c 시랑 비슷하다. 어쩌라고 그래서? d 프는 뭐예요? 매우 낫다 평균보다 매우 낫다 그쵸 왜냐면 얘가 제일 낮다 그랬잖아. 아니 제일 제일 평균 나이 에서 제일 떨어진다 그랬잖아. 뭐 어쩌라고? 나는 뭐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어. Regression table. 그냥 뭐 통계라도 좀 돌려가지고 뭐 데이터 분석이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SPSS 좀써 R 좀 써가지고 뭐라도 돌렸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 뭐 이거는 이해가 돼요. 야 나. 그러니까 r 큐러시에 왜냐하면 에이즈도 달라야 되고 젠더도 다르잖아요. 에이즈나 젠더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냐 근데 36개밖에 안 되잖아. 36개 베닛에 에이즈나 젠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베닛이 있고 어떤 병은 에이즈나 젠더가 진짜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한 베닛당 수백 개를 해야지 에이즈나 젠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게 보이는 거지. 이게 꼴랑 36개 해 놓고 그 케이스마다 에이지나 젠더를 뭐 얼마나 바꿨겠어세 개밖에 없잖아. 한 베니즈는, 비네센스. 그렇죠? 한 스토리는 세 개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이게 v a r i a b l e 를 제대로 본게 아니지. 그냥, 그냥 뭐좀 해가지고 돌려본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 뭐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프라미터가 네거티브인 거 알겠다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페이퍼 쓰다가 만 거예요. 응? 이러면, 기말고사 A도 안 나와. 통계수업에. 아니, 네가티브 돼서,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뭔지 안 적으면, 기말고사 숙제 그것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또 걷다가, 방법론 전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왜 빠트려 먹었는지가 잘 보여야 된다고 이사람들이방법론 전공하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거 이야기해 봅시다. 아, 8.3%네. 뭐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모양이잖아. 92%는 딴 거에 Accuracy의 92%는 딴 거에서 결정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a 큐 c u 는 젠더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게 36개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요소들의 그 어떤 디자인 요소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아시겠어요? 디자인 요소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최고로 많이 받았던 게 뭡니까? 16% 되는 건 뭐였어요? 이게 최초 진단이냐? 정보 주고 한 진단이냐? 에큐시의 영향을 미치고. 다른 것들은 뭐라고요? 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당연히 정보 정확도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능력은 있다는 거예뭐 이렇게 적절한 걸 주면 메디컬한 디시즌이 16% 증가한다는 거예요. 큐리스가 근데 16%도 보세요. 90에서 에? 85에서 16% 증가시킨 100%를 때리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 어디서 갔다는 얘기예요. 60% 정도 되는 데서 시작을 하면. 저기 시작점이 약 20%였으면 40% 올랐겠네. 이거는 프로포션이기 때문에 프로포션을백큐를쓰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만큼 올라가는제가 중요해서 그냥 시스템 퍼센트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디서부터 에만큼 올랐는 데가 중요한 거지. 60에서 67로 7으로 올랐다고. 70%, 75% 이상으로 올라그그 그 퍼센티지 이야기한 거. 그렇습니다. 바닥에 서시야가 엄청 오르겠지 바닥은 아니었잖아 자 그런 거 있고 ESI 해서 i n s HPI를 했었고 했는데 이게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있나 봐 여기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다른 테이블이 있나 봐요 EPDF에서는 없더라고 자 3.5에서 뭐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컨텍스트가 약3,000 words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이상이면 끊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봤는데 3,000 words면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한 15페이지 정도 돼. 3,000 words면 페이퍼로 하게 되면 그쪽 그렇죠? 더블 스페이스 하게 되면 뭐 때려넣지 않으면 그래서 15페이지까지 안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주고 이니셜 진단하라 그러고 그 정보 다 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아. 15페이지 까지는 안되지 그래서 컨텍스트 윈도우 자체는 의미가 그 저기면 괜찮은데 사이즈는 4.0 에서 하면 해상력이 뛰어나다 그랬죠 그쵸 시험치는거 봐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요 그 진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난다고 인퍼런스를 잘한다고 아시겠죠 똑같은 지식이었는데 지식은 똑같은데 인퍼런스를 잘한다고 뭘 똑같은걸 줘도 그러면 4.0에서 이게 올라갔을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 같은 거 해석한 거 있죠. 그림 결과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그림을 주든, 그림 주는 거는 다른 이슈니까, X-ray, X-ray를 판독하는 AI는 이때니까, 그 그냥 API 연결서 쓰든지, 아니면 판독 결과만 주면 되잖아. 그렇죠 판독 결과를 줬을 때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Extra or unnecessary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어때요? 이게 자꾸 잘 보세요. 뭘 준다라는 거예요. 엑스트라와 언네시스를 준다는 거예요. 핵심을 주긴 주는데, 얘가 그때 스코어링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g p t 의 Nature를 보셔야 됩니다. GPT는 딱 그것만 주지 않아요. 이게 만들어내는 게지잖아 Conditional Distribution에 가서 좀 약한 거를 준다고. h a l l u c i nation이 뭡니까? probability가 약한 데서 지는 conditional distribution 보니까 거의가 제일 높은 것 같아 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흘, 틀린 소리는 햇소리처럼 되는 거예요. 얘는 플러 저브란거좁벌를 끝내 그냥. 맞는 걸 주는 게 아니라고. 절대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확률이 높은 거를 주는 거고 최대한 확률 높은 것 중에 하나 골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랫 하면 어때? 이게 컨디션은 잘못해서. 그냥 이중에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AI 모델이 어떻게 정답을 주나. 정답 같은 걸 고르는 거예요. 아, 근데 교수님 답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거는 멀티플 초이스로 주니까, 이 사람아. 어? 그 중에 네 개를 정교하게 설계해주면, 오답을 제거하고 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때려 맞추는 거예요. 확률이 높은 거를 골랐는데, 그게 정답이니까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더 이야기할게요. 얘가 알고 있냐고. 안다라는 게 뭐냐고. 확률이 높은 걸 뱉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멀티플 초이스에서 와 교수님 바 이그잼도 통과하고 뭐엠캣도 어? 통과하고 하지않습니까 그건 이그잼이었잖아. 멀티플 초이스로 만든 이 사람들아. 그럼 멀티플 초이스는 우리가 뭐라 그래어이 중에 확률이 제일 높은 거로서 고르시오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멀티플 초이스는 디폴트가 그겁니다. 이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고르시오 그랬지. 그러니까 지가 계산할까 확률이 높은 거를 고른 거지 답을 알고 있는 거냐고. 아니 아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다른 얘기예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답을 제거하고, 근데 오픈 엔디드로 주면 어때요? 막 지연한다고, 그중 햇소리가 들어간다고, 그중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그얘기하자뭘 지연한다, 고 각색을 한다고. 저번 페이퍼 제너럴티브 AI 할 때도. 뭐라 그랬었어요. 제너티브 에이전트 할 때도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없는 말인데 자꾸 지연해 가지고 자꾸 이쁘게 포장한다 그랬잖아, 얘가. 제너티브 에이전트 할때 기억나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꾸 각색을. 근데 그거는 각색을 하게끔 만들어진 GTP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각색하는 데 쓰자고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런 데다가 쓰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데 써야 돼요. 그, 예 능력을 하려면, 딱, 멀티플 초이스 주고, 이 중에 뭐 해야 되겠어? 물어보면, 정확하게 갈 겁니다, 아마. 퍼포먼스 그렇게 봐야 돼. 이 중에 가장 좋은 것에, 뭐, 슬렉션은. 그렇게 주면 찾아내지. 에큐러스가 하늘을 뚫을 거야, 아마. 우리가 얘 퍼포먼스에 멀티플 초이스를 썼었으면. 말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그래 놓고, 말 만드는 게얘 능력인데, 엑스트라나언 n n e c 가 자꾸 나왔다고, 이게 크리틱이냐고. 합당한 크리틱입니까? 아니에요. GPT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제너티브 모형을. 매저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저를 할 때, 퍼포먼스 매저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항상 그거 쓰십시오. 이 중에 가장 옳은 것은, 골라봐. 그렇게 하면, 정확도 엄청 올라갈 거야. 그런 퍼포먼스가 진짜 좋습니다. 거의 100%인데요. 뭐 이런 틀린 게 없는데. 그럴 거야. 컨텍스트 빵빵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항 잘 만들어가지고, 어세스먼트 잘 만들어, 멀티풀 조이스 만들어 돌려봐봐. 다음에 진짜 그렇게 한번, 한번 합시다. 각 잡고. 네. 그리고 그 지가 자기를 검증하는 문항은 누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면 배가 아파야 안 아파요? 아프지. 우리는 GPT가 지가 지를 검증하는 문항도 지가 만들게 할 거야. 벤치마크도. 그래야지 우리가 좀 있어 보이지. 우리는 또 평가 전공이잖아. <laughs> 아시겠죠? 응.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오픈엔드 그리고 사람 두 명이잖아. 그 사람들은 바이어스 없나? 그 사람들 이 실수 안할 거라는 개런티 누가 해줘야 될까? 손목까지 걸 거야? 실수 나오면? 응? 누가 손목을 내놓고 그걸 해? 그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맞는지검증을또 사람들이 또 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만든 어쌔스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검증해야 되잖아. 그건 누가 할 건데? Refuse to provide diagnostic altogether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3.5 만들 때 어땠어요? 인스트럭트 GPT 할때 대답 좀 안해 모르면 대답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을 시켰는데 어쩔 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때는 없어요. 어떨 때는 저는 LLM이라서 이런 걸 못하겠다 그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고 막 그러죠. 확률적으로 그래요. 뭘 시키면 어떨 때는 하다가 어떨 때는 안 하고 개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게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메디컬한 정보에 대해서 주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정보를 쓸데없는 정보 헬로시네이션을 줄이려고 그때 한참 제뉴얼에는 네가 모르거나 특히 센서티브한 정보는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교육을 한참 시킬 때였어요 이때가 특히 채찌TP는 GPT API를 쓰면 안 그래요 API 를 쓰면 안 그래요 여러분 API를 안 써봐서 그렇지 다릅니다 채찌TP는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쓰잖아 근데 뉴스에 뭐라 고 그래요? 아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계속 그러니까 오픈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다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못 주겠다고 개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을 잘하면 됩니다. 무조건 달라 그러든지. 아시겠죠? 한번 더 물어보면 또또 또 줍니다. 왔다갔다 한다고 얘가. 그거는 파인 튜닝할 때 휴먼 피드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인 튜닝할 때 인스트럭 gpt를 할때 그때 이슬 일어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니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올릴 건지 이런 햇소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정을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건을 갖다가 줄 건지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의사샘들이니까 GPT 같은 건 프람트 엔지니어가 아니잖아. 아시겠어요? 들어가서 이런 거할때 프람트 엔지니어링 잘 하시고 하면 평가 전공으로 프람트 엔지니어링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투입돼가지고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지 쌤은 뭐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가가지고 의사샘들하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 그럼 설계도 잘 하고 평가도, 아퍼레이션도 잘하고 결과가 잘 나오게끔도 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 n t 먼트 c 스코어링 g 해 가지고 본. 자, 그다음에 그랬어요. 애는 뭘 많이 주는 게 이제 싫은 거야, 의사 쌤들은. 검사를 이것도 하고 저러고. 왜? 근데 맞아요. 병원은 한정돼 있는 자원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GPT는 가능한 거다줄 걸.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봤을 거야. 뭐 이것도 해 봐. 저것도 해 봐. 저것도 해 봐. 그랬을 거라고. 근데 샘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GPT는 컨디셔널 디스트리이션 개충 한 다섯 개 그냥 뭐몇 개까지 꼭 출력을 안 그러면 인 제가 그럴싸한 거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틀렸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니셜 그게 60%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처음에 뭘 자꾸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의사쌤들이 선 결정할 때는 어때요? 리소스를 다 고려한다고. 꼭 필요한 거. 언넷 쓰시는 걸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GPT는 그런 함수가 없어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준 거다니까. 조건부 확률 되면, 그럴싸하면. 거기에 무슨 병원장한테 욕 끌려가가지고 너 이거 왜 수술 도구를 이렇게 비싼 걸 썼냐. 재활용을 해라. 그런 이야기 안 들을 것 같아? 어싼거 사주고 비싼 거 쓰지 그런 이야기 안 들을까요 의사 쌤이 그칼 쓰면 비싸다 칼쓰면잘 갈아서 써라 한번 쓰고 두번쓰 장사잖아 이 사람들아 병원이 그리고 장사가 아니더라도 제한된 리소스에서 지금 필요한 사람 딱딱 해야지 많은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안 그래요 그러니까 GPT는 그런 걸 고려를 안 하지. 아니 고려하게끔 프람트를 그렇게 주던가 어? 프람팅을 그렇게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이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되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줘놓고 그쵸? 그렇게 주는데 코스트 매니지먼트 인터카운트 이런 용어를 쓰면 할것 같아? 안 하지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을 다 줘야지 이거 하면 얼마고 이거 하면 비싸고 이거 하면 얼마고 주면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면 안 돼요 코스트가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이 중에 옵티마이즈 해봐 이렇게 해야지 그럼 컨텍스트에 다 주면 돼요 고려하지 왜안해 아시겠어요? 코스트 매니지먼트가 리얼한데 코스트 매니지먼트 인투어카운트를 하려면 각 요소당 시간, 비용 들어가는 걸다 정리해서 줘야 된다 정리해서 주면 안 주고 자꾸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놓고 어우 요만 소리 한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매직박스가 아니라고. 어? 코스트 매니지먼트라는 컨셉을 알고 있는 거지. 들어간 요소값을 어떻게 알아? 지금 시세를.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Breast cancer나 breast cancer 뭐 이런 거스크 r e e 같은 경우 그래요. 여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그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다 말로 되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죠. adverse outcome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regulation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의사쌤들, 오진 내리면 어때요? 감옥 가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변호사비 처리하느라고. <laughs> 잘못됐을 때가 문제야. 응? 그, GW 병원에, 응? GW 병원에 보험 처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의사쌤들, 메드컵, 숫자는 같아요. 빌딩이 똑같아. 하나는 뭡니까? 의대 병원 있고 오른쪽에 병원 있잖아요. 그 뭡니까? 페이퍼워크 하는데요, 전부 다. 병원비 받아내는 데라고. 그만큼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페이퍼워크 하는데, 보험회사랑 처리하는 데. 근데 내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그래 GTP가 세, 헬스, 이 의료행위를 했다가 돈을 물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laughs> 자, 자율주행을 봅시다. 자율주행하니까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내는 사람이, 사람이라 테슬라라 누가 운전 잘하나 붙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테슬라가 뭐예요? 보험회사를 인수해가지고 테슬라가 보험을 발행하잖아. 근데 어,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가 싸요. 왜 그랬을까? 사람이 내는 사고보다 기계가 내는 사고가 약한 거예요. 사람은 안 조나. 사람은 졸고 앉아가 차에서 별짓을 다 합니다. 앉아가 다른 생각도 하고 고도 파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어? 그래서 사고 나는 거잖아. 누가 문제야? 자동차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 자동차를 블레임을 해? 그게 되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야, 기계가 몰다가 사고 날 확률이 있다고 없다고 있는데 봐봐. 보험료가 기계가 몰다가 난 사고 사고가 보험료가 싸다고. 그래서 사람이 내다가 사람이 몰다가 운전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어도 잘 들어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할수 있어도 내가 네 보고 운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할수 있어도 네가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와 기계가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 보험료가 기계가 하면 더 싸라고 하면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게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왜? 사람은 합리적이잖아. 야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냈을 때. 돈을 내가 물어내야 되면 안 하고 얘가 하면 뭐예요? 보험에서 다 갚아야 되는데 뭐 할라고 내가 운전해? 혹은 내가 운전을 안 하면 보험료가 주는데 잘 보세요. 내가 운전을 안 하면 보험료가 준다고 이 사람아 그럼 운전 하겠어? 안 하지 데이터는 나와요. 나는 술도 안 먹고 어쩌고저쩌고 아그 필요 없다니까 저는 절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딴짓하지 않습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운전 아무도 못하게 돼요. 왜? 돈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미친듯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내잖아. 그 보험료는 계속 올라갈 거고. 기계가... 내는 거는 계속 싸질 거예요, 그 커버를 이는 계속 싸질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생각해 봐. 그죠?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그게 더 무서운 거야. 하지 마. 나중에 법적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제재를 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왜, 너는 사회 악이네? <laughs> 아니, 기계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네가 해서 사고를 내가지고 이런, 아이 사회 악이지. 그래, 사람 죽여봐. 내가 운전하다 사람 죽여봐. 그럼 그 뉴스 날 거야. 세상에 하지 마라는 운전하다가 사람 죽였다. 몇십 년 되면 뉴스에 납니다, 그거. 왜 운전을 해가지고? 해킹을 하는 거야, 사람이. 운전을 할수 있도록 차를 해킹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달아가지고, 어? 그럼 그래 뉴스 난다니까? 나랑 내, 내기 할까? 우리 죽기 전에 그 뉴스 난다. 그런 사람들 있다고. 나는 꼭, 꼭 운전을 해보고 싶다면서 차를 해. 옛날에 무슨 나는 미케닉이었는데 어 차를 한번 했기는 한번 운전해보고 싶어요. 과거로 한번 돌아, 데모하고 왜 나는 운전의 자유를 달라막 아, 난막 막 그럴 거라고. 아닐 것 같지. <laughs> 봅시다. 내가, 뭐, 내가 몇년 살지는 모르겠는데 30년 안에 그런 일 생긴다. 지금 봐. 10년 안에 뭐예요차 생산 안 한대잖아. 전기자동차 말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없이 <laughs>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대니까 차를 안 파는데 어떻게 몰아. 다 자율주행차를 다 가는 거지. 채GTP 렉스 리즈닝 커 i 서티 이거 잘못된 이야기죠. 리즈닝 커 i 서티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뭐 실수 나오는 게 리즈닝 커 i 서티가 없어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Reasoning Capacity가 없는데 컨텍스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쵸? Reasoning Capacity 굉장히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내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했을 때 그러니까 GPT가 뭔가 의료 행위를 했을 때 뭐예요? 그 백업하는 기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Hallucination이나 Misalignment는 나는 난센스 s e n 이자 왜? 왜? 이건 충분히 줄일 수 있게끔 프롬 o m 로 컨트롤 해야 된다. Hallucination은 뭐라고요? 없는 데서 자꾸 답달라 그러거나, 혹은 컨디셔널 디스트 o n a 이 굉장히 낮은 곳에서 달라 그러면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방법 n d i t i o n a l d i s t r 이 굉장히 narrow 하게끔 c o n t 를 많이 주면 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 가능성이 있는데, 줄이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regulation 필요하죠. 근데 regulation, 우리 학습했으면, regulation 필요 없지. 실제 일할 땐 의사 좀 사람 좀 쓰자. 근데 이제 a c c e s s i b i l t 때문에 있어서, i s 때문에 그런 건데, 계속 발전을 하겠죠. 이런 테크닉들이. 프 r o m p t e n g i n e e 게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Frequent error in dosing이라고 이야기 하는 데, 얘가 잘 보세요 숫자는 확률로 줘요 숫자는 확률로 줍니다 아니면 frequent e r r in d o s s 어떻게 줄일까요 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럴 때는 이도스 s 고 저럴 때는 저도스 s 고프롬트에 때려 넣어 주면 되잖아 이게 뭐 어렵다고 이 때문에 있으면 그거 줄라고 얘는 숫자는 그럴싸한 그 숫자에 비슷한 숫자를 갖다가 준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디시지은 굉장히 정확하잖아. 근데 스페스픽한 넘버는 확률로 줘요. 저번에 프라임 넘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하라는 걸 못하잖아. 150부터 200까지 나열하지 말고 프라임 넘버 계산하라 그러면 달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확률로 때려준다고 분명히 도스시스 이거 확률로 때려줬을 거야. 그럼 뭐라고요? 스페스픽 도스시스가 필요한 곳에는 어때야 됩니까?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프롬프트 주면서 여기서 골라 가지고 쓰라 그래야 돼. 이거 외우는 게뭐 그렇게 중요해? 이그잭도시즈 s 도시스, 도스 같은 경우는 적어 놓고 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불러다가 쓰면 되잖아. 이게 그렇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약간 내 느낌이 뭐냐면 p 밸류 있죠. 야, 지가 이럴 때 p 밸류. 야, 그건 바깥에 계산해 놓고 저장해서 불러 쓰면 되지. 야, 지 밸류를 줬는데 p 밸류 계산을 못 하네. 정확하게. 아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한 거 찾아내셨습니다. 그 주면요, 이 얼마에 해당하는 P 밸류 달라 그러잖아요. 할 때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G가 학습돼 있던것 중에 그리고 어떤 대충 그 비슷하게 준다고,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지. 그런 거는 g p t 는 랭귀지 모델은 그런 거 쓰시, 쓰게 하면 안 됩니다. 외부의 도구를 해서. 컴퓨터 p v 류 하는 거는 그냥 룰로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룰로 돼 있잖아. 스페스픽한 룰로 돼 있잖아. 그건 룰베이스로 처리를 해야지, 이 사람아. 도시스는 뭡니까? 룰이에요? 아니면 확률이에요? 응? 룰이에요. 뭐 얼마 주면 정확하게 뭐가 그게 확률이야? 몇 미리 줘라는 거는 룰로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몇 미리 이럴 때몇 미리는. 그럼 저장해 놓고 불러다 쓰면 되지. 그걸 뭐 하려고? 그몇개안 그거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확률로 계산하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아, 예, 아닙니다. 누가 그랬는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학생이 지금 3 0명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자꾸 확률로 하라는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재밌죠? 배우는 것도 많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페이퍼였습니다. 이분들 통계 전문가가 아닐까나 통계 가지고 좀 시비하게 한 거는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들 또 엔지니어가 아니잖아. 프롬트 엔지니어는 평가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의사 샘들 치고 잘했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이거 가지고 우리 갈길 갑시다. 감사합니다.